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 채굴의 기술, 채굴기 설치부터 채굴까지 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채굴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채굴기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채굴기를 실제로 어디에 설치해서 채굴을 하는지 그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좋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즘 며칠 동안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인입니다. 유튜버보다 직장 생활이 우선시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요즘 직장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기본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직장 생활에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잡니다. 그래서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 자주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 업계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요즘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어서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기사가 이전에 나스닥에 게시된 기사 제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알트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에 대한 기사인데, 그세 가지가 첫 번째는 싱귤러리티 넷 이거죠. 두 번째가 파일코인이고, 세 번째가 VIDT 데이터 링크입니다. 먼저 AGI는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코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탈중앙화 스토리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VIDT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검증 플랫폼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자, 파일코인이 중요한 것은 파일코인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IPFS라는 파일 시스템 이 개념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IPF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리워드로 제공되는 것이 파일코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IPFS와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가 어떻게 틀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어디?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 어떤 내용을 쓸때그 내용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바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 서버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다움이나 또는 뭐 네이버 같은 조직에서 독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집단의 해커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서버를 공격해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읽고 싶을 때 읽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IPFS 구조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가 아닙니다. P2P 구조입니다. 서버가 한 군데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한 군데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서버가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해커들의 공격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서버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서비스 장애 없이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장비를 마이너라고 합니다. 마이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지 마이너가 있죠.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리트리블 마이너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여주는 마이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장치를 통해서 파일코인을 많이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너의 종류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속기라는 마이너가 더 있죠. 이 가속기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파일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이 하드웨어 장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만 하던 것과 실제로 그 장비를 보시면 아마 느낌이 틀려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채굴기가 생성돼서 그리고 채굴될 때까지 전 과정을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굴기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채굴기를. 자, 그래서 이 중국 업체가 만든 채굴기가 한국 업체에게 납품이 됩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업체들은 서로 간에 업무적인 협약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한국 업체는 채굴기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SK 데이터센터와 같은 데이터센터에 채굴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센터에 채굴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T3나 T4급의 인터넷 회선이 연결돼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납품된 채굴기는 두 가지 형태로 개인들에게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두 번째는 뭐요? 채굴기를 판매하는 것이죠. 뭐 임대는 1년, 2년, 3년 동안에 기계를 임대해주고 임대에서 발생한 파일코인을 임대한 사용자에게 리워드로 제공하는 것이죠. 자, 판매의 경우에는 뭐 350테라, 뭐 1024테라 이 정도의 기계를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이걸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겠죠. 이거 350테라 정도 같은 경우는. 이걸 사면 운영을 한국 업체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죠. 개인이 자신이 하드웨어를 사서 자신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내가 사되 운영은 누가 한다? 한국 업체에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 업체는 그 운영을 해주면서 어떤 퍼센테이지만큼 리워드로 가져갑니다. 내가 100%의 파일코인을 채굴했다. 그러면 채굴기 주인한테는 65% 정도 너 가져가고 그리고 운영업체의 35%를 운영업체가 가져가는 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에게 채굴기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영상을 보고 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굴기를 중국 업체가 만들어서 패킹한 거죠. 어디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꺼놨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실 겁니다. 자, 이게 보낸 이제 채굴기들이 한국 업체에 도착을 한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굴기들이. 검색 채굴기가 있고 그다음 뭐 스토리지 채굴기, 이렇게 채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속기가 있고 그다음에 해선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말을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이건 또 그 이전 모습.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중국 업체에서 어디에? 한국 업체한테. 이 보낸다.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어떤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이걸. 팍팍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있으니까 뭐. 자, 그러면 한국 업체에서 이제 받아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축 한 거죠. 이 기계들이 1억 얼마 된다는 거죠. 이건 중국 업체 채굴 업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중국 업체입니다. 예.
엄청나죠? 이건 같은 화면이니까. 이제 이걸 어디에 설치한다? 한국 업체는 채굴기를 받아서 어디에? SK 데이터센터에 채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SK라는 게 나와 있는 로고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SK 데이터센터에 이 채굴기들을 설치하는 거죠. 왜 SK 데이터센터에 채굴기를 설치를 합니까? 왜 개인 채굴 업체를 만들어서 개인이 그걸 설치하면 되는데 왜 SK 데이터센터에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K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설치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쭉쭉. 자, 이렇게 이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예. 엄청나죠? 예. 이런 채굴 업체들이 SK 데이터센터에 쭉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하드웨어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100%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것만 관리하는 개발자 집단이 2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24시간 풀로 오류 없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채굴기를 샀어. 얼마에? 한 2억 정도 해당되는 채굴기를 샀어. 근데 왜 내가 100%를 다 갖지 못하고 65%만 갖고 나머지 35%를 채굴기를 판 업체가 가져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업체는 SK 데이터센터에 돈을 계속 줘야 됩니다. 이 장비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SK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유지비를 매달 줘야 돼요. 이돈 누가 줘야 됩니까? 이 업체에서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중단될 수가 있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망가졌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인력들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드웨어가 망가졌다. 그러면 망가진 부분을 고쳐야 되는 인력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이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하고 이 35%에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이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설치하는 모습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채굴기를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 업체에 발주를 낼 것이고 중국 업체는 어떤 채굴기, 이런 채굴기를 사서 보낼 것이고, 그러면 SK 데이터센터에 여러분들이 산 채굴기들이 여기에 장착이 될 것이고, 모든 운영은 이 업체들에서 다 해준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파일코인들이 채굴기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관계자들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은 이걸 한번 소리 키워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이너 종류들을 설명할 거예요. 스토리지 마이너, 그다음 리트리브 마이너, 그다음에 가속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검색기, 예, 검색하는 거, 저장되어 있는 거 검색하는 장비, 예, 검색하는 장비고, 가속기, 이게 가속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파이콘 채굴량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예. 이게 스토리지 아시죠? 스토리지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스토리지 장비 소리 엄청나게 크죠?
예. 이러니까 채굴장 규모죠. 지금 SK 데이터센터에 설치가 돼 있죠. 예. 교환기.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죠? 예. 채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 필요한 거예요. 저또 우리가 모르는 또 장비들이 또 설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요. 채굴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얘들이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오류가 생길 때 정상적으로 또 해주는 관리자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개발자들. 예.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채굴기가 중국 업체에서 한국 업체로, 그리고 한국 업체가 채굴기를 데이터센터에 채굴기를 설치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파일코인 채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